하나님 손 안에 있어. 아멘. 기도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진정으로 마음 하나 모든지에서 그렇게 있겠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예? 또 막대기를 쓰는 거야. 깨달으라고. 예. 또 뭐 정치하는 사람만 부정했는가? 교회도 부정투성이. 우리가 누구를 충고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재인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좋은, 그 마지막 좋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것도 안 하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안 하시는 분은 아니다. 정치인들, 위정자들,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지. 뭐 이렇게 그냥 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기왕 세워진 거, 이제 한 2년 있으면 또 딴 사람이 하겠지. 네? 지금 못했으면 다음에 좋은 사람이 나와서 또 부흥시키겠지. 그 뭐 1, 2년 못 참겠는가. 네? 그렇게 뭐 급하게 뭐야 뭐 내려가라 뭐라 하지 말고, 그것도 대한민국이 나만 있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뽑았잖아. 그것도 50%가 뽑았으면 우리가 뭐 민주주의는 다수주의 아닌 민주 정책이 그러면은 그 내 맘에 안 들더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문재인을 누가 만들어서 다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이 또 만드는 거야. 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고. 나 이번에 원하시 보니까 뭐 그 조국 얘기하더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형제가 있지만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좋은 일 있으면 여기 중에서 내 동생. 예?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소양. 그리고 내가 또 그런 거야. 그, 유명한 목사님도 내가 그래. 내가 근처에 있으면 내가 더 나빠졌을는지 어떻게 알겠나. 그건 모른단 말이야. 나도 두툼을 좀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슬렁슬렁해질 때가 있더라고. 아, 이래서 하나님 돈 안 주는구나. 깨달았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못하고 이렇게 조그만 일만 하고 다니는가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게 아직 그릇 준비 안 됐구나. 내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구나. 아, 이게 내가 그런 간증을 해서 19살 때 처음 부양이 전라남도 한평원 대덕면 덕산교회 19살 때 집회 갔는데, 첫날짜리 딱 가니까 그 서울에서 방학 때 내려온 그 장모님 딸이 머리 길게 하고서 찬양하는데 내가 그것만 쳐다보다가 살이 죽 썼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니까 참 더럽고 추하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죠. 나도 돈 있으면 또 동생보다는 아들, 딸 주고 싶고, 다 사람 마음이 파지 않으면 굳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드리자고. 아, 네. 어떤 사람들은 뭐, 아, 그냥 그는 뭐, 나 죽이달라, 야, 죽이달라 기도하서 들어주는 하나님은 살려달라도 기도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같은 말씀은 좋은 명으로 기도하지, 왜 그 사람 나 말하고 기도하냐?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겠냐고. 우리는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지, 아멘.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나가 대모할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 역사에 보니까 종교가 부패하면 전쟁이 났어. 전쟁을 통해서 또 때리고 회개하고 코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또 세워줬어. 이게 하나님 역사야. 하나님이 세상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아멘. 세상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낙은 안 돼요. 더 좋은 낙은 없어요. 갈수록 힘들어지지 세상에 낙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낙은 있으면요 우리가 다 타락해요. 우리가 국제 이 우리 저 국제라는 저 우리 문화재단에 이렇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배고프고 지금도 굶고 굶었는데
우리가 내먹는 거 하나 덜 먹고 좀 덜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원제들 해서 이렇게 와서 우리가 또 같이 중국에 가면 북한 사람 많이 많아요. 오늘 저 고아식당 가면 그래.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 기도하고 성경책 사서 줘서 북한 가서 전도하게 하고 그 쌀도 주고 이 쌀 주는 게 나쁜 거 아니? 예수님도 그 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로 막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서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으면 따라왔겠어요? 다 그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하셔서 병 고치시는 기적이 안 따라왔으면 사람이 따라다니겠어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 재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총재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총재니까 뭐 이런 게 하라 이런 게 하는데 예, 자격이 없더라도 기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에서 총재님으로 초대하고 또 위촉 저 해드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에 가장 때묻지 않는 목사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명예와 권세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총재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은 민족 통일과 범민족 교류를 통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노양봉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이 특별히 오늘 한국 실용고각예술원에서 단원들이 이 여러분이 오셔서 이 행사를 위해서 축하를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순서지에 있는 찬양이 아닌 우리 특별 찬양을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